이거 치과다. 치과네. 어, 맞아. 어, 치과예요. 치과. 뭐? 사람을 진찰 안 하고 기기를 진찰하시네. 어, 진짜, 진짜. 현재 한국산업진흥시험원 의료기기평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28살 오응환 주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연구원이셨구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요? 오, 자동차. 어, 항공우주까지. 이야. 대박이다. 어머, 저거 다 봤어요, 저희. 이게 중요한 기관이네. 그러니까 우리 두 친구가 아무리 의료기기를 만들어도 응환 씨가 오케이 네. 하지 않으면 시중에 나올 수가 없는 거네. 어,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대박이다. 그럼 합격은 언제 되신 거예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제 전기전자 분야에서 한 명, 그리고 기계 분야에서 한 명, 이제 두 명. 야, 두 명? 네. 와. 오. 저희 시험실에 있는 그런 기기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아, 그렇지. 뭐 감전이나 아니면 기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극적으로 말하면 기기가 터질 수 있어요. 너무 무섭겠다. 예를 들면 어떤 부품에 대해서 과부하를 주는 그런 시험이다. 거기서 언제 불이 날지 모르고 또 언제 연기가 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주파 자극기라는 의료기기. 어, 나 발 마사지 너무 좋아해. 환자한테 얼만큼의 전류가 누설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처음이야, 이런. 되게 엄격하게 하시네요. 신중하게 테스트를. 하고 또 하시네요. 지금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심되는 게 있나? 왜 이렇게 여러 번 하시는 거죠? 한 가지 의료기기에 대해서 약 1,500개 정도의 요구사항을 1,500개요?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와, 1,500개 중에 한 개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 완벽해야 되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병원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런 고장 상태, 또 어떤 위험한 전압에 노출이 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을 모의해서 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벌써 저녁이에요. 응원 주임 아직 퇴근 안 했어? 어, 선생님 오셨어요. 어. 고객님들 전화 받다 보니까 시험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나가서 좀 회사에서 늦게 가니까 좀 그게 좀 미안하기도 하네. 나름. 아, 아닙니다. 저는 재밌습니다. 어, 사회생활 잘하신다. 제가 좋아서네요. 2017년도에 응원 주임 연구원이 입사를 했는데 길에서 지나가는 고등학생이라는 느낌이 첫 인상이었습니다. 너무 이제 어려 보였으니까요. 많이 가르쳐서 업무를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은 했던 게 사실 맞습니다.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 네. 아이가 뭔 거지.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또 있으니까.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많이 쫄았죠, 학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만의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아,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학위가 얼마나 또 갖고 있냐, 그것보다는 얼마나 이제 성실하고 얼마나 인간 됨됨이가 됐을까, 그런 인성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구나. 오. 저는 오응환 주임 연구원 같은 친구가 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뽑고 싶습니다.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어른들한테 인정받는 모습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대단해 보이고 멋지다. 어디로 가실 거지? 오, 횡성! 오, 횡성! 소고기, 소고기! 한우!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 뵈러 제 고향 횡성에 내려왔습니다. 아, 고향이 횡성이구나. 부모님 뵈러. 고향 횡성뿐이시구나. 너무 좋지. 어머, 동생? 오빠, 어서 와. 어, 좋았어요. 엄청 오랜만에. 어, 응원이 어서 와라. 네. 아이고, 몇달 만에 온다. 아이고, 고생했다, 야, 오늘. 네. 어? 이쪽은 저희 이제 부모님 계시고, 저희 막내 동생. 어, 귀여워, 13살이야. 차이 진짜 많이 난다. 띠동갑을 넘어서 14년.
차이 나는 동생. 목소리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목소리 요즘에 아침은 먹고 다녀?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민우지? 어? 아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어. 와, 다들 어머님 많이 닮으셨다. 네. 어, 채연이 왔어? 어, 왔네. 어, 교복이 똑같네. 교복이 똑같네. 아니야, 이거. 아닌가? 이 교복은 뭐야? 이 교복 맞죠? 어, 잠깐만, 정연이 교복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원주 의료고 교복 맞죠? 저는 원주 의료고등학교에 의료전기전자과로 재학 중인 16기 오채환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어허. 1학년들 중에 1등으로 입학한 친구라서. 아, 여기는 다 뭐 1등만 해. 오빠가 취업을 잘해서 저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좋은 예가 됐네, 오빠가.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대단한 오빠 뒤를 이어서 하려다 예. 보니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여기도 두 남매가 지금 예능에 주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적성을 살려서. 그죠? 전공 살린 거예요, 우리. 감사해요. 예. 와, 대가족이다, 대가족이야. 너무 좋다. 어, 또 뭐야? 네? 이게 뭔 소리야? 누가 또 오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잠깐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나? 누구예요? 첫째 동생인가? 일 끝나고 바로 온 거야? 누구예요? 일 끝나고? 일 끝났다고? 엄마가 준비할 거 엄마? 사남매야? 저는 원주 의료고등학교 의료전기전자과 2019년도에 졸업한 오린환입니다. 오! 저는 졸업하고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대기업. 와! 본인이 동생들이 봤을 때는 아, 난 아닌 것 같다 하면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따라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나침반이구나. 그래서 나침반이구나. 그래, 맞아. 와, 와, 미쳤다. 어, 뭐 이거 불족발이에요? 어, 족발을 해주셔? 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명절 느낌 나네요, 그쵸? 아, 진짜 명절이다. 아보카다. 오, 오. 나도 가고 싶다, 저기. 집에 와서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어? 다음에 만두 해줘. 만두? 저는 만두. 응, 만두? 응. 몽환이는 언제 결혼하고 싶어? 이제 결혼 얘기 나올 때 됐죠? 아니, 뭐 좋은 데 좋다고 한 것도 아니고, 결혼은. 아니, 그래도 언제쯤 하겠다. 서른 전에는 가야지. 이제 빨리 가야 우리 이라인은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왠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건 이제 손주를 기다리시는 거야. 아기는 보고 싶고. 보이시죠? 여름이라서. 태만아, 이거 오빠 교복 봐봐. 가복하네요, 그죠? 너무 보기 좋다. 아, 오빠 이거. 이게 너야? 네. 이상하게 생겼냐? 와, 진짜 아니.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게. 지금 이 친구들 중에 연락되는 친구. 제일 친한 친구들. 네. 우리 단톡방 있어서 한 6명, 7명? 근데 차수는 어디 있어? 너도 친하게 잘 지냈는데. 많아. 차수가 웅환이 형을 엄청 따랐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동갑인데 왜 형이라고 그러지? 그러게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었는데 1학년 2학기 시작할 무렵에 자퇴를 했어요. 아, 진짜. 그 당시 전교 10등에서 12등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최상위권과의 어떤 그런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그 당시 저로서는 조금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와, 전교 10등이면 최상위권인데?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데 가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등수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똑같이 공부하는데 1등하는 애는 계속 1등하거든요. 그 나이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얘는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겠지?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뭐 좌절하게 네. 되고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가고 이러니까 따라가니까. 답답하고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답은 안 나오고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여기 있다. 웅환이를 보니까 이제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기사를 봤을 때 전국에 있는 마이스터고를 다 소개하는 거였는데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저는 몰랐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지금 고민 중인데 때마침 그 신문을 보신 거야. 그래서 웅환이도 듣더니 흔쾌히 동의를 하고. 그 안타까워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알아보신 거잖아요. 계속 추천해 주려고. 맞아. 대단한 거 진짜. 학창 시절에 좀 유일하게 내가 선택을 해본 길이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해서 좀 옳았다는 것을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등교 1등 했어? 예. 이 길에 좀 들어오니까 이 분야에 좀 전문가가 되고 싶고 우리나라의 그런 국익에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